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여호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여라. 여호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 아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에, 에리미아 선지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그가, 어, 예언을 하기를 바벨론 포르로 끌려간다. 그니까 러 항복해라. 왜 항복해야 되냐? 막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번 항복하냐? 하나님 지켜준다. 근데 하나님은 에리면는 절대 아니다. 항복하면 산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항복 안 하다가 이제 시드기왕은 두 눈이 뽑혀가고 아들이 그 앞에 죽고 에리메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살아요 고집 부리는 사람만 죽어. <laughs> 게레미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은 거예요 예레미말 빨리 들었으면 그렇게 고생 안 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방에 포로로 끌려간 것을 원치 않는데 하도 말안 들으니까 불 속에 내가 훈련시켜야 되니까 <laughs> 고난 연단을 바벨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빨리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 안 하다가, 어, 죽어라고 매맞고 고생하고, 결국은 포로 끌려가요. 그미에서 끌려가더라도 7 0년참 차면 희방시켜준다. 하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그래도 내게 구해야 될지라. 12절에,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고 와서 내게 기도하면 드릴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 만나리라. 그러니까 70년이 차기만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은 할 일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이 나라도 살려주고 응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 것은 끝까지 기도하기 원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복된이생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들었어요. 로봇으로안 만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을 하라 그랬는데, 최고의 특권이 뭐냐 면 기도하는 특권을 준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회의에 참여한 거예요. 강요 회의.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기회를 줬다 그 말이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너희는 구경만 하라 재밌을까요 없어요 동참해서 같이 일하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사람이 누가 나를 인정해 주고 인격적인로 인정해 주고 내 가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고 그러면 살만 나거든요. 제일 로 힘든 것이 무시당한 거예요. 너 같은 거 있으나 마나요? 그런데 일하고 싶을까? 아니에요. 나라는 가치를 인정해 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 주면 살 맛이 나고 재미가 있어 제일 속상한 것이 무시당한 거예요 무시당한 거 자존심 상하게 하면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인정했던 것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 야 가정에서 남편이 혼자 일다처지를말 않고 그런 남자가 살맛 있겠어? 하나하나 물어봐야지 하나하나 대화하고 그리고 나서 아내의 동의를 얻고 하면 지붕이 좋아. 나를 무시안하구나그런데 함부로 말하고, 막, 알 필요 없어? 그리고 일다 저질러 놓고, 이제, 사기당하고 망하면, 누구하고 같이 힘지라고. 어? 성질하면 못 살죠. 이자분들 맞아, 안 맞아? 어, 그러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좋냐고. 할렐루야. 근데 기도가 부담이요, 듣건요 특권이죠. 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일해준다. 내말 들으시고 어? 뭐 말할 때 당신 의견 어째? 그래, 그래, 그래. 응, 그렇구만. 그말몇 마디만 들어주면 재미가 있어요. 근데 아말 다누고 뭐 일해버리면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뭐가인데 죄인을 구원시키고 자녀 삼을 시고 우리에게 기도란 특권을 주셔가지고 땅에서면 하늘에서면인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맨들, 하늘에서, 네가 기도원들이 해주겠다는 거요. 좋아, 안 좋아? 그런 놀라운 특권을 줬는데, 부담이요, 기도가? 이 열쇠 키를 줬는데, 자동차 키, 아파트 키, 키가 무거울까 해? 귀찮아? 그런 사람 있어요? 어. 지난번에 강사에 머리 갖고 키를 여기다 봉지를 놔두고 가져오면서, 전화해갖고, 이게 강사니까 그냥, 어 아이, 떼가라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laughs> 그러지. 그것은 뭐, 키 뭉치를 놔두고 갔더라고. 키 많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아이고, 아파트 끼, 자동차 끼, 나는 없는 게 좋아.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야죠. <laughs> 기도는 나한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 키를 주셨다. 할렐루야. 근데 키를 많이 받아 놓고도 쓸줄 모르고 가만히 녹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온 사람들은 키를 반듯반듯 반듯 쓴 사람들이요. 그래,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음, 여러분은요, 여기 온게복 받는 거요. 아멘이죠? 어? 같이 기도 고 저는 또 말씀 가지고 깨닫는 말씀으로 다기하고 주고, 기도가 얼마나 듣고인지 자, 오늘 여기서 말하기를, 그럼 왜 하나님 기도를 그렇게 해서 했었, 한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자, 만나자. 이게 키요. 주님하고, 으, 같은, 마음이 하나 돼야 되거든요. 뜻이 하나가 돼자고 어찌 같이 동행하겠느냐. 기도를 통해서 일단 만나는 거요. 예만나려고해서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 만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냥 뚝딱 안 돼. 뭐 결혼이 금방 됩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만나고 교제하고 나서 결혼하자 가잖아요. 그 과정이 회개하고 맞춰. 하나의 님 무엇일까? 그래서 깎고 두드리고, 어. 예, 그래서 맞춰갖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바꿔야 돼. 만나면 돼. 자, 자언팔장 잠언 팔장 17절, 같이 그 시작. 나를 사랑한 자의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만나야 돼. 첫째, 예, 순서가 사랑해야 돼. 두 번째, 자꾸 기도해야 돼. 사랑하다 않고 기도한 것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사랑한 사랑을 잊고, 기도는 사랑의 교제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야 돼. 만나면 끝나. 그 다음에, 만남 다음뭘 준가 보니까, 부귀가네개 있고, 어디가 있고? 음돈 많은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많은 게 좋죠? 근데 돈이, 부귀가 누구 손에 있네? 하나님 손에 있네! 만나야 하나님 소령이 나한테 주고받고 지 만나면 어떻게 줘. 주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부귀가 내게 네 있구나 예수님 손에 있구나 딴 사람 된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요 장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나를 사랑한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곶관에 채운대요 조금여기게 아니고 찾고 구하고 찾지 만나면 곡간에 체험받는 큰복받으시기를 예수 글쎄임을 추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자, 만나자. 예, 오늘 70명이 참여했 그랬는데, 바벨론 포로 해방을 누가 시켰어요? 고레스 왕이 시켰어요. 고레스 왕이. 저는 이사야 45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45장 1절부터 띄워. 시작.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음을 받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일국을 장보하게 하며 자 왕들의 허리를 불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까지만 아자 먼저 고레스 왕이 이사야는 150년 후에 고레스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해방식, 예레미야는 70년이 참 해방된다인데 고레스 왕 얘기는 또 이사야가 있어요 그래서 어쩐가그 당시 바벨론을 메디 파사나라가 이제 정복해서 해방시인데그 고레스 왕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을 함가한건 상상할 수 없는데 보니까 문 문을 열고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또이절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비장을 꺾고, 그리고, 니게 허감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이게 주어, 니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줄이게 알게 하리라. 할리야. 그 당시 바벨론 성이 얼마나 높냐 하면, 에 높이가 100m요. 폭이 30m. 여러분, 높이가 100m 하면 아파트 몇층이줄 알아요? 그, 한, 4층, 5층 되겠죠? 어. 그럼, 아니, 아니. 10층도 높겠다. 폭이 5 0 30m. 땅 속으로 30m. 사방 60m. 240m. 어마어마한 성이에 근데 그 밖으로 좀 강이에요, 강. 함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망대만 한 1000개 이상 군데군데 화살 을다 설치해갖고 쏘게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이 바벨론성은 함락할 수 없는 성이었어요. 없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머리를 써요. 그래 갖고 그강 물줄기 다 빼버려. 그 강바닥 말려 놓고 성문 그날 전에 잔치할 때벨사장이 잔치잖아요. 잔치할 때 그때 벽에 글씨가 써지고 메네 메네 대게오바르신 그때 이제 함락시켜 버린데 그날 전에 그냥 쳐들어가고 성문 다 열어진 상태에서 함락시켜버려요 근데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논문을 부수고 세비장을 긋고 흑암정의 보아 은밀한 곳 숨은 재물을 주어서 흑암정의 보아 숨을 재물 이 놀라운 복을 준대요 저는 고레스 왕을 더 우리 교회생각은 이사야 44장 말씀을 개척을 더 주었어요 고레스 왕 얘기거든요. 성전의 기초가 세운 받으리라. 근데 이제 45장으로 넘어오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해방시켜줘요. 저는 이거 말씀 믿음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고레스 왕이 하는 일,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성경을 꼭안 듣게만 준 말씀, 그러면 내가 이단데요. 신천지 대부로 그게 아니 다 말씀인데 이사 사4 사장을 줬었으니까 이거 해석을 해나다는 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을 봐도 그래요. 4 5장 이사입장 똑같은 거래소 왕얘기니까 우리 교회는 세계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회복시킬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예정했다. 내가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산 것이 좋겠어 벌벌 떨고 그런 말하면 큰일나 그게 좋겠어 말씀으로 선포합시다. 이해가 돼요? 어, 저는 그래서, 아, 이스라엘 해방시켰어. 해방시켰어. 자, 그 숨은 재물도 주고, 하나의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약속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 기도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도를 일하신 이사야 62장 6절 보니까,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호와로기억가시게앉아들아요렇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라 우리 사람들은 좀쉬려고 하면, 아 성가셔. 좀 가만 좀 놔두라니까.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성가시게 하래. 쉬지 못하게 하래. 그게 뭐예요? 보더라고? 기도하라고 자 찬성 받게까지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완전히까지 그를쉬지 못하시게 하래 하나님 좋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으시거든요 계속 하나님은 전능하셔가지고 언제 기도를 받고 듣고 싶으셔 음.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원사 람없으면 외롭대 외로워 마우리 <laughs> 인간의 표현은 어려운데 하나님 심심해 세상에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마귀가 어떻게 역사인줄 아느냐 너는 잠만 자냐 깨어 기도 좀 해라 너는 울고 기도해라 응. 여러분 이 모임 자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마귀가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이 나라가 살고 있어요 이 모교 기도를 통해서 요 지금 1년 넘었잖아요 1년 몇 개월 전부터 그래가지고 아니 목요일 날 나는 항상 해도 너무 재밌어. 어 광주로 가라 안디옥으로. 다른 날 왔으면 빗나가잖아. 목요일 날이 시간에 와. 그날 딱 맞춰가지고 여기 갖고 엉엉 울었어 그들이. 아니 대구에서부터 트럭에 그냥 이 사진 이 계속 찍혀지게 나와서 봤어요. 다 다르더라고. 근데 그 차가 여기까지 왔대. 해도생각해보 대구서 무슨 광주차가, 광주차 무슨 자리 몰라도 광주에 와더라도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까지 그 차가 인도해야 돼? 그 우연이요? 그 사진 찍어야지 보여준 게? 어. 하나님의 인도인이 믿습니다. 나는 그분들 이렇게 저막 올렸더라고. 어. 그래. 어. 그걸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고. 역사 현장에 되어요 두고 보세요 아멘이죠. 어. 지금 그걸 통해서 그래가지고 금년에 세번 금식했잖아요. 응?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사단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응답한 지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게 하시라. 근데 하나님 우리 기도 어떤 사람 좋아하시냐 보니까 시편 81편 10절 시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애굽 땅에 인도한 하나님이라면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열까지 재앙 내리고 구원 한하나님인데그 하나님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니까 네가 믿음으로 크게 기도하면 내가 채우리라 아멘이죠 자에레히 33장 1절부터 3절 시작 예를 들면, 아직 시대들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이만이라 이르시되, 자, 시대들에 갇힌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 앞이 갔어요. 근데,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마,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와라는 이가 이같이 일어노라. 일 그러니까 행하고 성취하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네게 보기리라.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나서, 만나고 나서 영적 세계 영이 열려가지고, 만나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어, 거룩해지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야법강가에서 분열 체험하자 만나잖아요. 기도하다가. 지금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 만난 체험도 없어. 불도 안 받아서. 불도 안 받은 목사들이 큰일이야. 이건. 자기가 십자가 경험도 하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하나의 사랑 얘기해? 말다, 이 소리. 그래서 껍데기 신앙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큰 문제, 이건 문제, 이게. 불이 없고 성령, 주인도 못 만났어요. 지식으로, 생각으로, 윤리, 도덕, 철학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 아 그거 뭐라고. 이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모르는데, 영적 세계 체험하는 그래서,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음성도 듣고, 신령한 세계에 눈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면요. 조용히조용히 그, 그, 우리는 말씀 중심이요. 보수라니까, 성경, 마, 말씀 중심은 조용한 것이 말씀이요. 이 말씀에다가 부르짖고 기도고, 하 환상, 꿈다있다이 성경에 나왔구만. 이 말씀에다가 병도 고친다고 했구만. 아메죠. 자기 원하는 말씀 조용한 것이 말씀이라고? 응? 어? 풀받고 은혜받고 하라는 성경이 나와 있는데? 말도 아닌 거요. 절대로 아니에요.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영적세계 깨달아 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은밀한 일을 보여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뭐 어떻게 한뭔가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해요. 고난이 와야 시시대들이 갇혔잖아요. 이게 감옥에 갇혔을 때, 예리미아 감옥에 갇혔는데 부르지라 사방팔 막혔어도 하늘 문이 열려있다는 거요. 여러분, 감옥 갇힌 상황이 와요 하나요? 그때요, 기도하라고 그래. 그래야 부르짖고 기도하거든? 그래야 만나거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가,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변화시는데시편 4편, 1절 보니까, 지자, 내의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응답하셔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싸우니, 내 겨뇌에 부시고, 나를 기도를 듣셔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싸우니, 하, 곤란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져요. 소가지가 들어. 산전수전 많이 겪어. 남편이 굉장히 까살스럽거든요. 너무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짜증나고, 캬, 근데 그 사람 비율을 참맞았고 막, 머리로 알고, 그냥 막, 벌벌 떨고 성겼어.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요. 멋있는 인생이요. 같이 흔들리네. <laughs> 저지면 그시 멋있는 인생이요. 아멘. 곤란에 너그러졌어요. 부드러졌어요. 어? 아, 정말로 곤란한 에 너그러졌다니까. 곤란한 일 많이 겪어봐야 마음이 너그러워져. 소가지가 든다니까. 우리 누나들은 19살이면 꼭결혼식 우리 아버지가. 연애한다 해갖고 (19살이면) 꼭 결혼시켜 갖고 가도 꼭 큰며느리 가갖고 시동생 신우 그래가지고 농사집에 가서 그 이러면서 (19살) 먹었고 얘기 나왔고 와 근데 소가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10살이었는데) 소가지안 들고서 다 들어갔고 앞으로 요즘은 (19살) 먹었더니 얘기지 얘기 소가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16살) 먹었도집기발하요 <laughs> 근데 <웃음> 그래갖고, 19살 때큰 누나 났대. 애기 나면, 여자가 옛날 시집사려고 가면, 소가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어버려, 소가이들. 참, 뭐. 음? 곤란한 일 많이 겪은 게 좋아, 안 좋아? 또말안 하네. 곤란한 일 겪어봐, 목회를 해봐. 아이고, 목회본 사람이 소가이 다 빠져, 쓸게 다 빠져. 아이고, 아직도 뭘 모르구나. 응? 근데 그걸 다 겪어본 사람들은 낮아지고 너그러워지고 부서지고 섬겨지고 그런 사람의 목회를 해요. 아, 똑똑한 사람못해야 야문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 하고 싶은 말은 다말해 아싸리 말해서 이리 와. 삶이 대면할까? 그럼 교인이 붙어있을까 없을까? 다도망가버려 아싸리 말해서 좋아하는 무슨 아싸리 말하세요. 고 참고, 주여, 주여, 몰라서 그런 여즘입니까 내가 당해야 돼. 내가 요즘 그 당하고 있어. 아이고, 내 마음을 누가 알려. 하나님 말하는 <laughs> 그날 이렇게 서서 말할 때라도 있네. 아이고, 목사, 말할 때도 없어요. 문 닫아본 적이 얼마 많은데. 진짜요. 나는 주여, 나는 그래도 말이라도 하고사 <laughs> 자. 곤란한 일을 감사합시다자가 깨어져 부서져 주여 항복을 죽읍시다. 아멘. 한나가 분인나 거를 봐야 되겠어요. 무자해가지고. 하고 분인나가 배가 불러오니까 한나 앞에 배 내밀고 다니네. 얼마나. 근데 그때 한나가 통곡했대 아버지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심정을 통한 기도다. 심정을 통한 기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갖고 분인 낮고 장각 식고를 봐야 돼. 미워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무릎 꿇으라고 좀 어려운 일 고난 아픔 그것은 네가 나한테 와서 나 노고 독대 만나자는 거요. 하나님 만나 주겠다고 불러준 거 감사해야죠. 아멘이죠. 기도가 얼마나 큰 복인데 만나고 나면 은혜가 되고요. 제가 자꾸 얘기하자면 내가 달방생활 하면서 맨날 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어? 쌀이 떨어진 날에 왔을 정도에 요 그러면서, 캄캄한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 그렇게. 그래서 내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이. 평탄했으면 별일 당하게 사기당하고, 돈준 사람 죽어버리고, 막, 어떻게, 서른 일곱 살못사니돈 죽었어. 그게 어떻게 볼 수가 없다. 그 젊은 사람 이 죽었는데. 그러니 인생 내가 어떻게, 그러한 애 쓰면 내가 목표 안 해. 다 그러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도하셨더라고. 할렐루야, 곤란한 일 당한 거 감사합시다. 예, 별일 다 겪어야 돼. 그래야 인생의 참맛을 알고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인생 말하지 말아야겠어. 눈물 골짜기에 통행할 때 은택에 샘이 돈다. 시편 84편 나와요. 눈물 골짜기가 좋은 거예요. 울어야 돼. 애통해야 돼. 그때 하나 만나주셔요. 꼭 울리를 주시더라고. 자, 한나가 그래서 아들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말기, 한나가 그 다음에 3일 이상 2장이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을 내입에내지 말지다. 여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한나그 고백이 성경이 되었다니까. 영예사람되본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만나고 3일 아는 것도 자기 영예의 상태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가 고백했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 성경이 됐다니까. 아, 멋있는 인생. 심정을 통한 기도하다 보니까, 부인 낳고 보다 보니까, 장각식을 보니까 얼마나 속상해 죽겠어. 근데 하나님 만들어졌어요. 변화됐어요. 거룩해졌어요. 어? 별일 다 겪네. 오늘 그거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작업하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만지기시고, 나를 다루시네. 나답 다루시네. 다루. 영! 저는 지금도 안 해. 나 다루요.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맨날 다루. 다루도 아는 사람은 죄정한데, 그사건이요 영의 세계를 너무 몰라. 제 지식으로에 영이 흘러가더라니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그래서 한나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3에서 2장 실제부터 보니까,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가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더다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있어. 그 다음에 가난자를 한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공한자를걸음때에 올리시어 기둥과 함께 하시고 영광한자를 차지하게 하시는다. 땅의 기둥들을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 세계를 그것 뒤에 세우셨도다. 귀족들과 함께 함께 하시고 존경의 산을 세워주시고 높이고 낮추고 높이고 낮추고 제가 얼마나 천원 인생이 됐는지요. 정말로, 제가 동서 집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살았어요. 한 학기 동안 술. 어. 내 방도 없어. 다가불만 식당방이라 그때 10시 넘어야 내방 돼. 아침에는 다 치우고, 내 책은 남의 박스 딱 넣어놓고. 그런 생활을 살아야 돼. 그거 밥을 얻어먹어. 식당방. 눈치껏 먹어야 돼. 없으면 내가 짜장 그대해 먹을 줄 알았어. 짜장 만들어 먹고. 그거 뭐큰 소리 치고서 어디 가서. 전체위급없고 쫓겨다니면서 그 전체를 위해 좀 보려고 동대문 시장에 가고 테이프, 공테이프 사다가 그거 팔았네. 그거 때문에 청까지복 받은 거요. 그거 테이프로 그 지식을 깨달았어요. 몰랐으면 그럴 줄 몰라. 그거 더 쓰시더라고. 감사합시다. 아,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은혜에요, 지금까지 보니까.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어?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 언약을 붙였는가, 이제, 말씀 보세요. 이사야 37장 35절, 시작. 대제 내가 나를 위하여 내종 다이슬리아 이 생을 보호하며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히스기아가 그때 아수르왕 침략에 서질때 이사야 선자 예언이 말하기를 요호사자가 나가 다수를 진중 해서 0만 오천을 첫손물로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시 0분이라 근데 하나님 뭐냐면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아리라. 오늘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분 중심을 살아야 하나님 역사합니다. 어? 히스기야 이사야 기도가 중요한 것이야 다윗 때문에 이 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요.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봐. 에레메아가 7 0에 참원 해방되리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워줬어요. 고레스 세워준 거요. 원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 나는 우리 교회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 하나의 우리에게 축복하신 나는 고레스 왕 사명이다. 이민족 세계 살리게 하소서. 난 거기도 그 계속했어요. 그리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이 하나님의 초점에 방향 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한 방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일단 오셔야 되고 이제는요 다시 예수님 오셔야 돼 오실 그 길을 예비해야 돼요 아멘 이제 신부단장이 하고 나봐볼때 올라갈 준비를 해야 돼 시기가 됐어 지금 시기가 근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요어 하나님이 나는 확신해요 어 여러분 아자 한번 따뜻다이 교회 때문에 관계 살려준다. 믿어줘. 믿은 사람 행복 것시고아 믿은 사람 마음대로 셔. 나는 믿고 믿어줘. 너무 재밌어. 그런데 북한도 살릴 것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막 전국이 막 아, 어머 이거 이그랬는데 이겼다. 용 잡았다. 아멘. 절대 우리는 이겨요. 우리 기도로 이겨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대한민국을 쓰셔야 되거든요. 한국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선교한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할수 있는 나라가. 실제 선교사파송은 미국이 70만 명, 우리가 한 3, 4만인데, 그게 엔지니어까지 거기는인요 우리는 목회자만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더 많을지도 몰라. 이 조그만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3, 4만 명선교사가나갔고 세계에 성교한다. 이 나라가 망하면 선교가 끝! 난 그래서 계속 남북 전쟁 난다고 옛날 예언해서. 안 난다! 예! 전쟁 나 우리나라 끝나거든. 그러면 성교 뭐돼 3만 명, 4만 명, 성교사 다 끝나거든? 철수해야 되거든? 그게 나 겪었냐고, 나 절대 전쟁 안 난다고 우겼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한참 뭐, 누가 어쩐다 전쟁 난 난리가 나고. 안 나! 아멘! 저는 언약이 있어요. 내말 맞아, 안 맞아? 성경이 들어가야지. 절대 난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쟁 안 나요. 뭘로 믿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아멘. 저는요, 자, 이사야 43장 18절을 보면, 시작. 너 이전 일을 기억하지마 예전에 생각지 마. 과거 이제 실패 생각하지 말고, 시작. 보라, 시,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냐? 반드시 내가 광해와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 한번 그래요. 광해와 사막의 생수를 못내게느냐 그러더라고. 아프리카 신학교 딱 짓고, 두번 그래. 두번 똑같아. 금요일, 토요일 날. 하나님 세계의 승교 감당했어. 제가 이거 조금 설교, 이 책을 읽을 때 이제 이어시라고, 오분만에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하나의 뭐라 그가 에스노를 안 하시더라고. 완전하라, 그러더라고. 저는 음성을 들었어요. 완전히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실이다. 그 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아브라함이 99세에, 창세 11장에, 완전하라, 그 말이더라고요. 바칠 것 시작 아브라함 이 99세에 여 여브라함이 낳은 그때 나는 난 전능하느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생활 완전하라 아 완전히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 진실 테스팅 해줘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게 10년도 됐어 계속 아,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 나라는 평화 통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천만 동보 살아가지고 세계 선교감당해야 돼. 전 세계 복음 전해야 돼요. 저는 그말중뭐 뭔가 가장 복음적인 메시지를 생각해요. 진리를. 성경을 정말 정확히 보고 안디옥 말씀 만들려고 이을 쓰고 영성의 방향에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핸드폰도 최고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복음의 진수 최고급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노력한다는 거 지금 나한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의 진리 를 어떻게 다 겪을까? 율법이 모이고, 복이 모이고, 성령이 모이고, 말씀이 모일까? 이걸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오면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적용시켜서 좋은 길을 잃을 것인가? 여러분, 결론, 성령에 불이 와야 돼요. 별 좋은 말에 필요 없어. 불이 왔어? 불이 하는 곳에는 가짜야 불기둥, 구름기둥 있어요. 아멘. 근데, 이거 막, 막, 막 전해야 돼요. 막, 불이 터지고, 터지고. 우리 기도가 상다돼서요. 광지 어디명도지어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당당하게 저렇게 말을 하구나. 이걸 여러분 읽고, 저, 절, 포커스 맞추면 저도 이단데요. 저 절, 아, 뭐물 끓고 기도고 예를 쓸뿐이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나는 날마다 알아요. 연약한 것을 은혜로, 은혜로, 애정으로 인도하신다. 절대 우연히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예.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기쁨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